변화의 중심에서 기회를 외치다. 기회주의자들! 안녕하십니까. 독서는 마음의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기회주의자 박지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 여름 휴가는 시원한 도서관에서 책과 함께 보내고 싶은 기회주의자 MC 상원입니다. 자, 변화의 중심 기회경기 기회주의자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상품 이벤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과 여러 의견 남겨주시면 상품 얻어갈 수 있는 기회 찾아가실 수가 있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시원한 상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습니다. 아, 네. 예. 자, 그럼 오늘도 새로운 기회를 찾아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장원 씨. 네. 최근에 읽은 책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아, 최근에 읽은 책. 제가 의외로 또 책을 많이 읽지 보잖아요. 않습니까? 제가 압니다. 제가 압니다. 네. 네. 저 최근에 김경일 교수님의 네. 심리학 책을 한 권 읽은 게 있어요. 와, 김 교수님.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교수님. 네, 책을 쉽게 잘 쓰세요. 아, 맞습니다. 네. 말도 잘 하시고. 네. 저는. 뭐 보셨죠? 헌법. 거짓말 하지 마세요. 헌법 책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입니까? 솔직하게. 1999년도에 봤어요. 헌법 바뀌질 않으니까 더 이상 보고 네. 싶지 않아요. 아, 아니면 판례도 책이라고 하면 엄청 보실 거 아니야, 사실. 근데 그렇게 보는 거하고 정말 책을 제대로 보는 거하고는 정말 천지 차이 같고. 도서관은 간 적이 언젠가요? 도서관 간 지는 좀 된 것 같습니다. 도서관. 저는 네. 국회 도서관. 오! 자주 가세요? 근처 갔어요. 방송하러 가는 길에 근처 갔던 기억이 아니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납니다. 책을 읽으면 더 좋지만 읽지 않고 가까이만 둬도 그 책의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배구 주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머리에 들어가라고 배구 자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 사법고시 옛날에 준비하셨던 분들 배구 주무시고 막 외운 건 찢어가지고 먹고 내 몸의 일부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네. 떨어지죠 그러면. 아, 안 하셨어요 책으로 시켜? 저도 사실은 그렇게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책 얘기 도서관 얘기 아마 많이 알 것 같은데 네네. 도서관은 해마다 늘고 있는데 네. 국민 1인당 독서량이 많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1년에 평균 4.5권 정도 책을 읽는다고 해요. 4.5권도 네. 좀 약간 불려지죠. 저는 요거 약간 거짓말 같아요. 거짓말 같아요. 아, 이건 제가 봤을 때 그냥 와. 자기 체면을 위해서 좀 높게 올려친 것 같습니다. 이거. 아. 그 다른 나라는 어떨까 궁금하네요. 우리나라만 이런가요? 다른 나라는 어떻죠? 세계 1위 어딜까요? 세계 1위는 세계 1위? 핀란드입니다. 핀란드. 아, 자일리톨. 자일리톨 먹으면서 네. 키우면서 1년간 15권 이상을 읽는다고 합니다. 아. 더 흥미로운 거는 무민의 나라. 예, 도서관 이용률이 너무 높아요. 인구의 90%가 도서관 회원이에요. 오, 그리고 핀란드가... 연간 도서관 방문율이 67%라고 합니다. 야, 비결이 뭘까? 그 사우나에서 심심하니까 책 많이 읽으시나? 좀 추우니까 책이나 보자. 나가지 말고.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왜냐면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라고 했잖아요. 네. 책 보기 진짜 좋은 계절이 있거든요. 네네. 핀란드가 좀 그런 날씨가 좀 지속되나? 아, 핀란드. 신기하네요. 네. 놀랍습니다. 자, 네. 핀란드 헬싱키 도서관 한번 보면 네. 외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도서관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지금 보십시오. 와. 쇼핑몰 같아요. 예. 이게 뭐, 우리나라 그 DDP 같은 예. 느낌인데? 이게 책과 네. 거리가 먼 사람도 한 번쯤은 네. 지금 들어가 볼 수 있는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울렛 같기도 하고요. 네, 너무 멋지네. 영화관 같기도 하고 아주 멋집니다. 아니, 이 국민들이 독서를 너무 좋아하니까 네. 도서관도 저렇게 멋지게 지어놓네요. 도서관 위주로 한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네. 합니다. 아니, 저는 이제 학창 네. 시절에 도서관이라기보다는 독서실. 아우, 독서실이나 징글징글하다 진짜. 뭐 학교 내에 있는 도서관 같은 데 가다 보니까 이미지 제가 생각하는 도서관의 이미지도 딱딱하거든요. 저도 독서실에서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고시원 독서실에서 네. 하다 보니까 근데 저런 약간 도서관이 있다 그러면 놀러라도 자주 갈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우리 경기도에도 특별한 도서관들이 아주 많습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오늘 경기도에 있는 개성 만점의 이색 도서관들 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박영애 의정부시 도서관 관장님, 이향안 동화 작가님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소개를 좀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영애 선생님.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도서관 공간 기획자로 지금도 성장하고 있는 27년 차 사서 공무원 박영애입니다. 네. 자, 그리고 작가님.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를 쓰는 동화 작가 이양안입니다. 아, 네, 아, 반갑습니다. 자, 우리 관장님께서는 박지훈 변호사님의 광팬이시라고.
아, 두 분의 광팬입니다. 아, 저도 괜히 끼워 넣어주신 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네, 예. 11년이었습니다. 아, 네. 통하는 게 있죠. 요 말씀을 네. 드리기가 짝. 예. 조금 그렇지만 네. 그래도 아유, 아니 왜냐면 저희가 이제 하던 프로그램에 이제 시청자분들을 애칭을 11년이라고 11년이라고 불렀었는데 네. 아, 그 프로그램을 즐겨 보셨구나. 지금 네. 근데 이제 종영이 돼 가지고 폐지됐어요. 네, 아쉽죠. 예. 그래서 정말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네,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도서관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그런 유튜브나 네. 이런 거 많이 보시는군요. 아, 그런 것도 다 공부니까요. 공부니까요. 정보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네. 다양한 매체 네. 속에서. 자, 두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책과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책을 정말 좋아할 것 같긴 한데, 뭐, 이게, 이 질문이 참 유치한데, 네. 책 좋아하십니까? 언제부터 좋아하셨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 만화책을 봤다고 하는 게 더 적절한 아~ 표현일 것 같은데요. 만화책을 매일 봤어요. 매일 봤는데, 중학교 딱 올라가니까 아버지가 만화책을 못 보게 하더라고요. 아하. 그런데 그게 읽던 습관이 남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읽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집에 있던 고전문학을 읽기 시작했죠. 멋있다. 아버지가. 멋있다. 아버지가. 아, 근데 네. 이 만화 무시하시는 네. 게 네. 만화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인문, 이 독서 인문으로 만화만 한 게 없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읽던 습관이 계속 이제 남아 있어서 늘 책을 이렇게 끼고 다녔던 습관이 이어지고 지금도 여전히 무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책 속에서 답을 찾고 있죠. 와. 너무 그냥 네. 이상적으로만 표현한 것 같아서 민망합니다. 네. 아니 근데 뭐 저렇게 입문해가지고 독서에 빠지신 분들 많으세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 셜록 홈즈 시리즈 추리 소설 예. 그거에 빠져가지고 읽다가 이제 좀 다양해진 그런 사람도 많죠. 네. 공공도서관 사설이 있다 보면은요 엄마들이 만화책을 아이들한테 읽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사실을 물어봐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상담이죠. 야, 근데 저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읽혀야죠. 예, 읽혀야 된다고 그렇게 권하고 영상보다 훨씬 낫습니다. 활자가 된 게 그래서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작가님도 뭐 이건 질문도 그렇지만 책을 좋아했을 것 같아요. 네, 어릴 때부터 뭐 책을 싫어하는데 갑자기 동화 작가 되는 그런 사람은 제가 본 적이 그렇죠.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때는 책밖에는 재밌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넷플 뭐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었고 놀 게 없다 보니까 놀 게 없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책이 가장 재미있는 도구였죠. 아, 뭐 동화책도 많이 읽으셨습니까? 동화책도 많이 읽고 네 안데르센 동화 보면서 울기도 했고 저도 만화책 했고. 만화책 많이 봤어요. 그럼 우리 어릴 때 봤던 만화책 기억나는 거 하나씩 캔디 들장미 소녀 캔디입니다. 예. 저는 야구 만화책 되게 좋아했어요. 이상호의 야구 만화책 그리고 공포의 외인구단 이현세 이현세 공포의 외인구단 밤새 읽었던 이상무는 독고타 네 독고타 예, 오, 예 맞습니다. 네. 저는 맥한더보이 랄랄랄랄랄라 공격기술 애니메이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만화책은 또 달라요. 못 봤습니다. 만화책도 못 봤습니다. 아니 좀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박준 변호사님도. 저는 사실은 어릴 때 만화책도 좋아했었고 네. 책 보는 걸 좋아했어요. 삼국지 같은 걸 좋아했어요. 고전을. 그러니까 왕비열전이라고 그거를 제 아버지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걸 재원차 보고 있었더래요. 조선왕조 실록 같은 걸 보고 있었더래요. 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네. 그래서 역사를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책이 없었으면 사실은 이렇게 변호사도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무슨 책을 읽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의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잘못 배우는 바 집에 책이 잘못 네. 있었어. 그 시티즘 작가가 있었어요. 혹시 북해 귀신 해선 헨리 밀러 또 봤구나. 하필이면 그게 집에 있어가지고 아버지 거 나도 아버지 거 그거 그걸 보는데 손에 띌 수가 없었어요. 네. 아니 추수술 다음에 이제 다른 걸 찾아서 이제 보다 보니까 집에 그 책이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그 책인 바람에 저의 인생을 주정지고 말았습니다. 그 책이. 북해. 아. 근데 명작입니다. 북해 귀선도 네. 매우 명작이다. 네. 자 오늘 도서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독서는 다른 세상으로 떠나는 여행 이런 말도 있는데요. 네. 도서관 여행은 어떤지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 여행 가보면 그 나라를 대표하는 도서관 찾는 여행자들도 있다고 해요. 네. 자 세계에서 벤치마킹하는 미국 뉴욕 공공도서관 도서관. 와 어마어마하네요. 이거 영화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저 본 것 같아요. 네, 영화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술의 네. 전당으로 불리는 싱가포르 에스플러네이드 도서관. 네. 초현실적인 공간으로 유명한
독일 슈투트가르트 시립 도서관. 오. 이야, 슈투트가르트 제가 가본 적은 있는데, 야, 이거 멋지다. 네. 아, 여기도 영화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네. 첩보 영화 같은 데서 네.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와, 네. 이런 데 가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아, 물론이죠. 저는 와. 현재 2003년부터 올해까지 20여 년간 해외 도서관 투어를 했거든요. 네. 현재 뭐 슈투트가르트만 못 가보고 뉴욕 네. 공공도서관은 3번 가보고 네, 싱가포르 공공도서관은 24개 도서관을 15년 동안 6번 네. 다녀오고 그렇게 이제 아. 도서관에 집착하고 있는 사서입니다. 네. 네. 와, 도서관 너무 많이 가보고. 아니, 그것도 다 공부죠. 네, 공부차 가기도 네. 하고 지금 현재 도서관 건축 공간 공부를 하고 있어서 네네. 특히나 연구 차원에서 다닙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사진으로 잠깐 봤는데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건축학적인 의미 외에 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네. 지금 이 뉴욕 공도서관은 음악회 같은 거, 또 미술 전시회라든지 무용 공연도 하고 복합문화 공간이구나. 그러니까 그 도서관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의 축제의 장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싱가포르 에스플로네이드 도서관도 예술 공연 파트너들하고 다양한 협약을 맺고 하는 그런 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네, 관장님은 그럼 지금 나온 거 말고 혹시 또 기억에 남는 지금 많이 가셨어요. 되게 많이 10개국에 30개 도시 80여 개 도서관을 탐방을 하셨다네요. 네. 네. 20년 동안. 네. 와, 어디가 가장 좋습니까? 저는 이제 과거에는 사실은 초기에는 그 아름다운 도서관을 이제 많이 기억하고 기억에 남고 이랬는데요. 네. 사실 최근부터는 그런 건축물보다는 건축물의 단기, 그러니까 그 도서관 공간의 담긴, 그 예, 핵심 가치, 아하. 도서관의 본질, 이걸 정말 잘 구현한 도서관들이 오히려 더 이제 기억에 남고 그런 도서관들을 이제 알려야겠다라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미국, 특히 미국 도서관들은 미국. 예, 네. 시애틀 도서관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게 코로나 그 시기 때 네.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마스크가 이렇게 도서관 공간에 비치해 있으면서 예. 홈리스 이제 약간의 커플, 홈리스 아. 커플이 도서관 폐관 시간에 그 마스크를 이렇게 한 움큼 지어서 갖고 나가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바로 공공도서관의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너무 잘 수행하고 있구나. 마스크를 기부하고 제공을 하는 거죠. 어쩌면. 그렇죠. 그냥. 그 마스크가 필요한 사람한테 그 마스크를 아주 편리하게 가져갈 수 있게 놓은 거죠. 근데 우리나라 국내 공공도서관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홈리스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진짜 문턱이 없는 도서관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 공공도서관인데 네. 이제 미국에서 그런 걸 많이 봤고요. 뭐 싱가포르, 그러니까 시카고 공공도서관이나 미국의 미국은 워낙 홈리스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공도서관에 그런 분들을 방문하는 걸 막지 않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이제 기억에 남고 우리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작년에 네덜란드 공공도서관에서는 도서관의 본질, 책이잖아요. 여기 작가님도 계시는데 책을 돋보이게 하는 공간을 그렇게 잘 구현해. 책을 돋보이게. 네. 책이 돋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다시 제가 사서구나. 도서관의 본질은 책이구나. 이거를 일깨워준 도서관이었었어요. 네덜란드의 도서관. 네, 그래서 네덜란드 도서관을 좀 연구해 봐야겠다. 우리 작가님도 혹시 세계 도서관 가본 적이? 저는 여행 갈 때 도서관을 가본다는 생각은 사실은 저는 상상 아니요. 네. 상상하기 싫어요. 네. 그래서 근데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그죠?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아, 다음부터는 진짜 도서관을 꼭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아니, 그 무슨 투어 있잖아요. 하나 투어 따라다니면서 도서관, 다음 도서관 갑니다. 상상하기가 어렵긴 어려운데. 아마 그러면 많은 분들이 컴플레인 할 겁니다. 장난치나! 놀러 왔는데 공부하자고요! 이렇게.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그렇지만 얘기 들어보면 문화의 복합체 같아요. 도서관이.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약간 관광산업으로서의 도서관의 기능도 좀 있는 게 네. 이 코엑스 지하차도가 사실 거기에 잘 안 됐었거든요. 네네네. 이게 약간 유동인구가 엄청 많다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인기가 별로 없었는데 그 가운데 도서관 만들고 거의 대박이 났어요. 거기가. 맞아요. 사람들이 거기 사진 찍으러 어마어마하게 가고 가면 온갖 군데 앉아가지고 그 대단히 앉아서 책을 막 아이들과 부모님이 같이 읽고 있는데 가서 보는 것만으로도 멋지더라고요. 네. 도서관 참 도서관이 말이 도서관이지만 네. 우리 경기도에도 이런 특색 있는 도서관이 많다고 하는데 혹시 소개해드리기 전에 우리 작가님은 이양한 작가님은
도서관 자주 가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국내 도서관. 네. 혹시 경기도 도서관 가본 경험 있을까요? 아, 제가요, 경기도를 저희 딸이 한 7년 전에 안양예고를 다녔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안양에서 3년간 살았던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경기도 쪽 도서관을 가보게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서울은 도서관이 그렇게 크고 잘 되어 있는 도서관들이 제 생각에는 많지 않거든요. 공간적 또 제약도 있고. 네. 근데 경기도는 이제 땅이 넓어서 그런지 도서관이 거의 숲속에 지어진 도서관도 많고요. 너무 아름답게 문화 공간으로서 역할을 너무 잘하는 도서관이 많더라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소개를 좀 몇 개만 해주시겠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 경기도 도서관 가신 것 중에? 아, 제가 그걸 특별히 이름을 외우거나. 자, 우리가 지금 보면 이 중에 많아요. 지금 숲속 캠핑장 같은 오산 꿈들의 도서관도 있고요. 네. 도서관 자체가 예술품인 안양 파빌리온 도서관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와, 대박이네요. 의정부 미술도서관. 대박이에요, 여기는. 네. 그리고 성남 율동공원. 아, 여기 가보셨어요? 저 가봤어요. 책 테마파크 도서관이 있던데. 밖에. 안에는 못 들어가고 밖에. 네. 밖에서 아이들하고 놀았던 기억이 날 정도로. 네. 자, 여기 이제 우리 박영애 관장이 오셨는데, 박영애 관장님하고 관계된 도서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의정부 미설 도서관입니다. 네. 미설. 미설. 아, 제 지역 특색이 있으셔가지고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의정부 미술. 미술. 어떤 거예요? 소개 좀 해주십시오. 아, 네. 제가 의정부 미술 도서관을 한마디로 소개해 드린다면, 아, 다양한 경험의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공공재 플랫폼. 약간 좀 어렵죠. 네. 예, 그런데 공공도서관은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공공재이고요. 시민의 성장을 지원하는, 그리고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공간으로서, 그리고 플랫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이제 이 지역적 어떤 색깔로서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의 그 백영수 화백님이라는 그런 좀 우리 근현대사에 굉장히 큰 거목이신 화백님이 계셨는데, 그분을 모티브로, 그러니까 지역 자산을 도서관과 연결하고 융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서관을 만들게 된 거죠. 근데 공간적으로는 1층에 3층까지 확 완전히 오픈된 도서관이어서요. 그 완전히 오픈된 도서관, 아까 사진에서 보였듯이 그 완전히 오픈된 도서관 공간이 원형 계단으로 이렇게 다 이어져 있어서 한눈에 모든 공간을 좀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 되게 확대되는 거죠.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거라고 약간 좀 어렵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해되시죠? 터여 있다. 네, 이 말이죠. 그렇죠.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도서관은 아마 국내에서 처음 그런 이제 도서관을 보여준 것 같고, 지금 많이 이제 여러 이제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하러 오고 그렇게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도전을 하시기가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약간 특수 목적의 도서관을 이렇게 건립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아, 제가 해외 도서관 투어를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해외 도서관 투어를 하면서 초기에는 도서관의 어떤 이 문화가, 그리고 직접 성장이 시민의 이용 수준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국내 공공 도서관 이용 수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민의 순위 왜 이렇게 낮지? 사실 그렇게 평가를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반성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해외 도서관은 그런 공간 경험을 먼저 제공해 준 거예요. 그런데 국내 공공도서관은 아까 초기에 말씀게 하셨듯이 도서관을 경험했던 기억들이 독서실 같은 경험에 머물러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가치가 안 보이잖아요. 다른 역할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이 다 조각조각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독서실만 이용했던 시민의 수준으로만 저평가했던 거죠. 거꾸로 그렇다면 공간의 경험을 새롭게 해주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특별한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어떤 기획을 하게 됐고, 그걸 지역 자원과 연결하다 보니 미술문화 도서관이, 미술 전문 공공도서관이 생기게 생각을 바꾸게 만들었네요. 저희 역발상으로 했습니다. 독서실이나 이런 거하고는 완전 다른 의미의 공간을 창출을 하신 건데, 우리 이양한 작가님께서는 도서관 좋아하시니까 이런 이색적인 도서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오늘 처음 알았는데 꼭 가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의정부 미술 도서관입니다. 네네네. 근데 와.
저는 지금 박영애 관장님이 네. 이 사고에 너무너무 정말 적극 지지를 보냈는데요. 옛날에는 도서관이 정말 책 보고 그냥 딱딱한 의자, 딱딱한 책 이거밖에 생각나지 네, 않는 맞아요. 공간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그런 공간의 도서관의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진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지역에 가장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게 도서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네, 이런 어떤 열린 생각으로 다가가는 접근 방식은 정말 필요한 네.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생각 같아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거든요. 이 정부에 이런 특색 있는 도서관이 있다라는 걸 궁금해지고 가보고 싶거든요. 사실 의정부 하면 네. 부대찌개 네. 맛집 정말 많고 의정부 고등학교 졸업생 네. 그리고 맞아 의정부 고등학교 진짜 유명하죠. 네. 그리고 옛날에는 제가 그 자, 구제옷 의정부에 유명한 가게 많거든요. 구제옷 사러 엄청 많이 갔었어요, 제가 예, 의정부에. 예. 그랬었는데, 도서관이 이런 특색 있는 도서관이 의정부에서 제일 먼저 시작됐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의정부의 자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BTS 네. 왔다 갔습니까? 네. 진짜? 빨리 왔다 갔습니까? 왔다 갔습니다. 가야 되겠네. 네. 아래 원래. 전 세계인이 오겠는데요, 저라면. RM 원래 우리 사람인데, 일산 사람이거든요. RM이 그까지 왜 갔었다. 근데 의정부까지. 예. RM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미술 애호가이잖아요. 네. 미술관을 평상시에 잘 이제 스케줄 없을 땐 찾아다니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미술 도서관까지 어떻게 개인적으로 알게 됐나 봐요. 저희도 왔다 갔는지 전혀 몰랐었어요. 네. 그러니까 미술관을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본인이 어떻게 알게 돼서 미술 도서관까지 오게 됐는데 그게 아마 공간에, 그러니까 매력적인 공간에 끌리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왜냐면 미술 도서관은 이제 나중에 오시게 되면, 공간을 하나의 작품처럼 만날 수 있고요. 가구를 하나의 작품처럼 만날 수 있고요. 소품도 하나의 작품처럼 만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끌리지 않았나 싶고요. 네. 그런 덕분에 요새 시민들이 오시면 RM이 앉은 자리가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RM 자리에. RM이 어디예요? 찾아. 이렇게. 아무튼 거기도 앉고 저기도 다 앉았다. 네. 거짓말 하십시오. 네. 아, 거짓말이네, 그건 거짓말이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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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뭐, 이거 어떻게 보면 약간 마케팅으로도 네. 굉장히 호재긴 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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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이 앉았던 자리 이런 거 붙이지 말아주세요. 안 붙였습니다. 일부러. 네, 네. 그러지 마세요. 촌스러워져. 네, 촌스러워져. 맞습니다. 촌스럽습니다. 네. 네. 자, 음악 도서관도 있습니다. 의정부에. 네. 미술 도서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음악 도서관도 우리 관장님께서 네. 기획하신 도서관인데 별의별 걸 다 하셨어요. 네. 어떤 곳입니까, 음악 도서관은? 아, 음악 도서관. 제가 이제 미술 도서관과 음악 도서관을 기획하게 된 배경은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왜 구제옷 사러 예, 의정부에 오셨다고 했는데 미군 부대가 60년 이상을 주둔한 하고 있었잖아요. 문화 인프라가 너무 열악한 의정부시였어요. 도서관 예. 인프라도 열악하고. 네. 근데 아까 미술 도서관은 미술 문화 자원을 연결해서 도서관에 접목을 시킨 거고 음악 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의정부시의 음악국 축제가 20년 동안 개최돼 왔었어요. 그리고 의정부에 되게 힙한 뮤지션이 살고 있는데 누군지 알고 아, 윤미래 씨. 오, 네. 타이거제이 씨. 의정부 예, 살구나. 그래서 네. 그분들을 중심으로 블랙뮤직 페스티벌을 계속 몇 년째 개최해 오면서 그런 블랙뮤직이라는 컨텐츠와 음악곡 축제라는 컨텐츠가 계속 축적되고 있었거든요. 네. 그걸 도서관과 융합시킨 거죠. 아. 그래서, 예, 음악 전문 공공 도서관을 만들면서요. 사실은 다 그걸 이제 시민들께 무료로 다 이용할 수 있게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정부가 힙합의 성지입니다. 맞습니다. 네. 의정부 바이브가 있어요. 의정부가? 네. 두 분이 항상 의정부 출신인 거를 자랑스럽게 네. 네. 얘기하시면서 의정부 출신 래퍼들이 또 많이 배출이 네. 되면서 네. 의정부가 굉장히 또 힙합의 성지가 돼가고 있습니다. 자, 말은 쉽지만 한 도시의 특별한 도서관을 이렇게 운영하는 네. 게 어려운 일인데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세계 도서관 탐방 하셨다고 그랬죠? 네. 사비로 했다고 그러고 네. 또 학교도 새로 들어갔다는 얘기도 네. 있습니다. 아, 네. 열정이 상당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시는 이유, 승진하고 싶으신 거예요? 승진이 목표는 아니었고요. 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었던 네. 거였고, 아까 같이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의 가치를 너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또 못 보여드린 거기도 하고요. 네. 네. 좀 잘 제대로 보여드리고 잘 경험하게 하고 싶다. 네. 이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네. 사실 건축공학을 다시 공부하게 됐어요. 건축공학을 하시니까 그래서, 저게 맞는 거야. 네, 그래서 도서관 덕후시네. 덕후시네. 도덕. 문헌, 도덕. 문헌, 도덕.
문헌정보학 박사학위가 있고요. 와. 그다음에 와. 이제 2017년에 홍대 일반대학원 건축공학의 아, 박사. 덕후를 넘어서서 전문가, 전문가시네. 네. 그러니까 네. 문헌정보하고 건축 지금 두 개 네. 전공하셨잖아요. 그래서 또 융합시켰어요. 지금 제가 네.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왕이십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네. 게다가 또 의정부에 있는 도서관 다섯 개를 또 직접 기획하셨다고. 네, 맞습니다. 그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 도서관 건립에 아. 어떤 의미를 갖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신데. 라고 하니까 제가 다 뿌듯한데요. 이 도서관이 있어야 되는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도서관의 중요성 한 가지씩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가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아 저는 네. 어떤 지역에 그 사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공간 중에 가장 좋은 두 개가 공원하고 네. 도서관이라고 아~ 생각하거든요. 반드시 있어야 네. 할 거기서 큰 공원과 큰 도서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네, 그 중요한지. 혹시 부동산 측면에서 접근하신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저희 동네가 사실 네. 큰 그 도서관이 없어요. 작은 도서관들만 있는데 좀 주민들이 함께 지금 하고 계신 작업들처럼 모여서 특색 있게 네. 좀 모여서 온 그 동네 사람들이 하나의 공간에 모여서 네. 어떤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해요. 네, 아니 농담처럼 말씀드렸는데 동네에 좋은 도서관과 공원이 있으면 거기 인프라는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앞에 뭐가 네, 다 생겨요. 그 동네 가치가 올라갑니다. 네. 저희 동네 도서관이 하나 있는데 그 도서관의 네. 앞에 중국집이 맛있습니다. 예. 아, 집 근처에 맛집도 중요하죠. 맛집 제일 많죠. 네. 책 읽으면서 열량 소모 엄청 많이 맞습니다. 됩니다. 네. 우리 관장님은 네. 도서관의 중요성 제일 네. 잘 아시겠지만. 아, 글쎄, 적절한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요새 사실 도서관의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난 게 챗GPT. 모든 질문의 답을 찾아주는 챗GPT가 어떻게 맞아요. 보면은 경쟁자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챗GPT가 해줄 수 없는 게 있어요. 네. 약간 작가님이 말씀하신 그 답에 또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네. 공간의 경험은 진짜 그냥 그냥 머리로서 이렇게 지식을 터득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도서관이 진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그래서 더 중요한 맞습니다. 작가 입장에서는 책을 쓰잖아요. 글을 네. 쓰고 도서관의 역할은 어떤 겁니까? 제가 도서관에서의 많은 시간을 보내게 네. 되고 거기 속에서 많은 자료를 또 얻고 하지만 어떤 출판계 쪽에서 도서관을 보는 또 색다른 관점을 볼 수 있어요. 작가나 네. 출판 그건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도서관 좋은 도서관이 워낙 많고 또 도서관에 투자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출판사가 책 한 권을 내면 그 초판본이 도서관에서 다 네. 네, 수용이 돼요. 대부분. 그러면 네. 네. 그러니까 작가는 초판본을 걱정할 필요 없고 출판계도 그러니까 그 출판계를 성장시키는 바탕이 되는 우와, 거죠. 네. 도서관에서 다 구입을 해주니까 그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죠. 우리나라는 그런 체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부럽죠. 우리 동네 도서관에 그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만약에 맞아요. 제가 읽고 싶은 책이 있는데 우리 동네 도서관에 없으면 정식으로 이제 이 책을 좀 구입을 해주세요라고 도서관에 예, 요청을 하면 다 네. 구입을 해주세요, 네. 또. 좀 그런 여건이 좀 마련되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우리나라 출판 시장을 살릴 수 있는 기반이 될 수가 있죠. 네. 또 지금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책 읽는 거 좋아하는 그런 문화, 그렇기 위해서 도서관이 필요한데, 네네. 요즘 아이들 그 문해력 관련해서 걱정하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고지식하다를 어떻게 아신 줄 알아요? 지식이 많다. 아. 저지식. 높을 고자. 네, 저지식, 고지식. 저지식. 금일을 금요일이라 그러고 네. 심심한 사과를 심심하니까 지루한 사과다. 네.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학부모님들도 네. MZ 세대가 학부모가 된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예. 젊은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 문해력이 좀 문제가 돼서 네. 학교 통신문에 중식 제공이라고 써서 보냈더니 네. 이제 아이들 학교에서 중식을 네. 제공한다. 그러니까 항의가 엄청 많다. 양식 주세요. 한식을 왜 안 주냐. 왜 중식만 주냐 이렇게 항의 전화를 엄청 받으셨대요 선생님들이. 빵 터졌어. 네. 이게 웃고 넘어갈 일만은 아닙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관장님? 저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세대 차이라는 말 좀 많이 썼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시대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시대 차이. 네, 시대 차이. 이게 사실 언어에서도 시대 차이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결국은 시대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이렇게 달라지면.
결국 소통이 이렇게 원활하지 않지 않을까요? 소통이 네. 단절되고 이러다 보면 서로 뭔가 이렇게 네.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나 문화도 점점 사라져가고 사실 심각한 부분이 아니지 않나. 그래서 그래서 정말 책 읽기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작가님이 봤을 땐 답답하죠. 글 쓰는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저는 조금 지금 말씀하신 거를 조금 뒤집어 보면은 네. 우리 여기 지금 예로 들었던 이것들을 저희는 초등학교 때 알았던가요? 저 잘 몰랐어요. 저도. 근데 이거는 이런 단편적인 단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뭐 사회적 경험을 사회적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도 얻고 또 선배들을 통해서 어른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짓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지금 소통이 세대 간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단편적인 단어를 모르는 거야. 어른도 모르는 사람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책을 안 읽은 사람들은 더 많겠죠. 근데 네. 그게 그거보다 이게 전체적인 문장 이해력이 떨어지는 게 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게 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은 요즘 어린이들도 또 어른들도 그렇고 긴 문장도 싫어하고 이러다 보니까 문장을 짧게 짧게 소통하는 네. 문장도 짧고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떤 문제를 발생한다고 보면은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잘 표현할 수 없고 더 문제는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얘기했을 때 그거를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죠. 네. 삭막한 사회가 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인 부분에서 세대 간의 소통도 중요하고 또 책을 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사회 우리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그리고 편차도 엄청 심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그게 도서관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도서관이 그 역할을 할 것이다. 네.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지역적으로 볼 때 예. 지역적에서 한 아이가 낮 시간을 혼자 보내야 되는 어떤 상황에 처했다. 그럼 보게 되는 게 주로 핸드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간을 때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적고 사람들도 많지 않고 볼 수 있는 정보도 단절돼 있죠, 사실. 근데 네. 그 어린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가서 지낼 수 있는 만일 공간적인 도서관이 있다면 그게 소통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그러면 상호 호환, 네,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문해력도 보거든요. 좋아지고. 그럼 네, 당연히 대화를 통해서도 책을 통해서 좋아진다고 봐요. 그래서 도서관이 사실은 되게 그 지역이 중요한 그 역할을... 기관이라고 네. 생각해요. 네. 라고 보시는 거죠? 네. 저도 아주 100배 공감하고 동의하고요. 네. 사실 책만 읽어서가 아니라 그걸 네. 같이 나눌 수 있었을 그렇죠. 때 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쌓이면서 그런 뭐랄까 공감 능력이 생기는 거겠죠. 네. 왠지 도서관에 가면 잘 알려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옆에 어른들도 착한 사람이 도서관 가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거기서 욕을 하거나 뭐 비속을 하거나 하는 건 진짜 드물잖아요. 전 이런 것도 봤어요. 도서관에 제가 좀 자주 가다 보니까 네. 한참 명퇴가 유행할 때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도서관이면 어느 지역에 아니 어느 시기에 그 중년 남성분들이 많이 앉아 있는 걸 많이 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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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명퇴 시간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 그 후에 그런 분들이 그 도서관에서 책을 통해서 또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찾고 희망을 찾았다는 사연도 많이 들었거든요. 네, 도서관이 그러니까 네. 생각보다 네, 큰 역할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제 주변에 책 좋아하시는 분, 도서관 좋아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도서관이 주는 영감과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도서관의 영감. 그래서 개그맨 출신으로 성공하신 사업가 중에 고명환 씨라고 있는데 알죠.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한 시간 도서관에 가더라고요. 와. 책을 읽으면 좋지만 못 읽더라도 그냥 도서관에 가서 그 에너지를 받아온대요. 그게 자신의 성공 비결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야,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볼까. 따라만 한다고 성공할 수 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호기심이 들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관장님은 도서관 건립 기획하시고 네. 작가님 이항한 작가님은 동화책 쓰는데. 책 읽기가 아마 중요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작가님 아이들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책 읽기 얘기를 하신다고요? 아 그거는 그거 말씀하시는 것 예. 같아요. 몇 년 전에 제가 용인시에서 한 책 읽기로
마오에 걸린 학교라는 책이 선정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역 초등학교 한 7개 학교를 강의를 1년간 네, 한 적이 있어요. 네.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뭐 작가가 찾아와서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하는 것만으로도 책을 읽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 같아서 네 그것도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직접 읽어주시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것도 하고 네 같이 의견을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럼 좀 부탁을 이 마음이 좀 말랑말랑해지게 동화 낭독 잠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아주 멋있더라고요. 네. 네. 이거는 제 책 중에 그 여름의 덤더디라는 책인데요. 네. 덤더디는 무슨 뜻인가요? 더덤더덤 이렇게 걷는다고 늙어서 덤더디 덤더디 네네네 그런 느낌인데 이거는 이제 6.25를 소재로 한 이야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6.25 피난을 가는 동안에 탁이라는 아이와 집에서 기르던 소의 이름이 덤더디였어요. 네. 그 덤더디와의 이야기를 적은 건데 네. 이제 이거는 같이 피난을 가고 피난 생활을 하다가 결국 먹을 것이 다 떨어지면서 덤더디를 이제 마을에서 잡아먹게 되는 장면이거든요. 아이고 슬프다 내용이. 네, 근데 그 이야기에 바로 그 날에 대한 부분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 네. 아침은 유난히 빨리 찾아왔다. 새벽을 알릴 수탉이 없는데도 해는 어김없이 떠올랐다. 날이 밝아오자 마을 전체가 술렁술렁했다. 오랜만에 맛볼 고기 생각에 사람들의 표정이 들떴다. 녹슬었던 칼날이 시퍼렇게 갈리고 커다란 가마솥에서 물이 펄펄 끓었다. 장대 같은 청년들이 창고로 달려왔다. 그제야 덤더디 녀석도 알아챈 걸까? 음무. 커다란 눈을 굴리며 녀석이 구슬픈 울음을 토해냈다. 목에 묶인 밧줄을 당기며 버둥버둥 발버둥을 쳤다. 청년들에게 끌려가면서도 덤더디는 연신 뒷걸음질을 쳐댔다. 두 눈이 시뻘개져서는 음무 서럽게 울었다.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구슬픈 목소리였다. 타기도 울었다. 차마 볼 수 없어서 사랑방 구석에 박혀 엉엉 울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지만 녀석의 울음소리는 타기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음무 도련님 울지 마이소 타기를 달래면서 형수도 눈물을 뚝뚝 떨궜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오랜만에 굶주린 배를 채웠다. 구수한 고깃국 냄새가 종일 진동했다. 하지만 타기와 형수는 그 한 점의 고기도 먹을 수 없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도 음식을 입에 대지 못했다. 아버지는 아예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산이라도 무너뜨릴 것 같은 깊은 한숨 소리만 간간이 문 밖으로 흘러나오곤 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아버지도 울음을 삼키고 있는 게 분명했다. 밤이 되자 타기도 울음을 그쳤다. 그저 횡한 눈으로 빈 창고를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주인을 잃은 두통 속엔 먹다 남은 새죽만 초라하게 남아있었다. 웽웽웽 그 위로 파리들만 파랗게 들끓고 있었다. 네. 이게 상상이 가요. 네. 슬픔도 그러니까요. 느낌이 와닿고. 아, 먹먹해지네요. 그래서 네. 이게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또 글로 이렇게 하는 거하고도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상상을 해야 되잖아요. 네. 영상을 보면 내 상상은 필요 없어요. 그냥 주어진 걸 그냥 받아들이는 건데 그냥 타기가 떠오르고 그 아버지가 떠오르고 덤더디가 떠오르고 그냥 네. 이게 이 책의 묘미가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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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문해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오늘 다양한 도서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네. 규모가 큰 이색 도서관들 외에도 경기도에는 마을 곳곳에서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작은 도서관들도 있습니다. 언제든 도민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경기도 내에 1881개 작은 도서관 중에 376곳이 여름을 맞아 무더위 쉼터로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경기도가 각 도서관에 냉방비 또는 냉방기기를 지원하면서 도서관의 쉼터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했고요. 도민들에게는 더 적극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했는데요. 서로가 윈윈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여름철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각 도서관별 특색 있는 여름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원한 공간에서 책 읽으시면서 힐링도 하시고 이 작은 도서관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알찬 여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경기도의 다양한 도서관들이 도민들의 일상 속 깊이 함께 하기를 바라봅니다. 네. 자, 도서관은 살아있다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도서관은 도시의 거실이다. 도서관이 책의 성지를 넘어서 공동체의 성지가 되어야 한다. 자, 이런 의미에서 현대, 오늘 많은 말씀 나눴지만 현대 사람들한테 이 도서관 등등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있을까요? 네. 네. 그 도서관은 일상에서 네.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공공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책과 사람을 통해서 우연한 발견까지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도서관이기도 하죠. 네. 다양한 관심사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상에서 정말 쉼이 필요하신 그런 시기가 있다면 그런 때가 있다면 시간이 있다면 동네에 있는 도서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쉬고 싶으면 네. 도서관으로 가보라. 작가님. 네. 저도 같은 말씀인데요. 이웃집 마실 가듯이 편안한 네. 마음으로 도서관을 많이 네.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것 진짜 저희 집 앞에 발 앞 도서관 있는데 분당에? 네, 판교. 판교. 애들 데리러 왔다 갔다 했지만 제가 가본 적이 없어서 오늘 한번 가보려고. 진짜로요? 내일 한번 가보려고. 진짜로요? 모레 한번 가보려고. 모레 한번 가보려고. 올해 안에 가세요. 올해 안에 가보겠습니다. 네, 올해 안에. 가보겠습니다. 저는 뭐 그래도 책을 조금 일부라도 챙겨보려고 노력하는 네. 편인데 두 분 이야기 듣다 보니까 빨리 또 책을 손에 쥐고 싶다라는 네. 생각, 휴가 가서 책 한 권 보고 싶다 이 생각이 막 드네요. 맞아요. 휴가 때 책. 나무 그늘 밑에서 네.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림책 좋아해요.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자, 두 분 계획 앞으로 계획도 저희가 궁금합니다. 우리 작가님부터 한번 계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야 뭐 앞으로 더 좋은 작품을 쓰려고 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관장님은 또 다른 기획을 네. 또 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벌써요? 네, 디자인 도서관을 만들고 있고요. 이야. 설계하고 있는데요. 네. 그거 이후에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도서관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네. 도서관을 만들 것이다. 예, 네, 꿈과 목표입니다. 네.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기회주의자들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도서관, 마트나 공원처럼 우리 생활 공간 곳곳에 필수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도서관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많고 많으면 좋은 도서관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경기도에 있는 작은 도서관 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저희 기회주의자들의 관련된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 제시하고 싶은 의견, 네. 보고 싶은 게스트 있으신 분들은 어떤 언제든지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지지 스토리 다음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메일 확인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스트나 의견도 적극 반영해서 방송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의 도서관이었다.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이 독서하는 습관이었다. 이게 누구 말이십니까? 네. 빌게이츠 말입니다. 위대한 사람 곁에는 마을 도서관과 또 책이 있었습니다. 올여름은 우리 마을의 도서관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자, 오늘 두 분한테 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변화의 중심에서 기회를 외치다. 기회주의자들! 감사합니다. 안녕.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변화란 혁신과 성장을 통해 더 많은 기회로 삶의 질을 높여 더 고른 기회로 가치 있는 미래를 위한 더 나은 기회로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세상을 바꾸는 기회수도 여기는 경기도입니다.